아니 저 열대야를 10km 바다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해수욕장 근처에 요런 맛이 있죠, 그죠? 오락들. 풍선 많이 터뜨리면 그거 주잖아. 오, 이런 게 있어. 그래, 나 이 오렌지조. 아, 서울에서 이제 다 내려와가지고. 그래, 나 어렸을 때 광안리를 가면 서울말 쓰는 언니 오빠들이 많았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약간 부산에 오면 약간 젊은이들. 이집 많고, 아가씨들 많고, 예쁜 아가씨들 많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오면 거의 첫 번째 들리는 데가 여기 광안리라 그러더라고. 새벽 때도 사람은 화이트, 뭐, 얘기들어 보면 서울에 아쿠성도 맹크로. 저희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입구에서부터 저희들이 제지를 받았습니다. 주로 20대 초반만 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시그니처지. 와, 순간 너무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늘 있었어. 맞아, 늘 있었죠. 아, 강산 선배님. 조금 삐딱하면 손가락질하기 바쁘네. 훌륭한 사람, 와.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르다고 하네. 부산에서는 지금 APEC 정상회의를 축하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광안대교가. 와, 진짜 멋있다. 너무 멋지다. 네. 자료화면 보니까 사실 뭐 저 때는 뭐 에어컨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에 335 나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열기를 좀 식히고. 맞아. 부산 사람의 특권이죠. 맞아. 이 바다에서 열대야를 식힐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낭만적인 일 같고. 근데 또 저기 서울 가보니까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은 창문 열면 다 바다 있는 줄 착각하고. 그건 아닌데. 집 앞에 슬리퍼 신고 나가면 바다 있는 줄 알더라고. 맞아. 네. 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뭐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또 영상을 보니까 광안리를 또 즐기는 방법이 너무 천지차인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낭만적이고 순한 맛도 있는 반면에. 네. 우리 사랑하는 이거 순한 맛 아니야? 이러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오렌지족. 약간 매운맛도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어디서 왔어? 일단 저 서울에서 왔어요! 조명부터 다르잖아. 맞아요. 의상과. 뭐 전체적으로 야경도 좋고 사람들도 몰려있고 이러니까 막 모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부터 광안리에 이런 경양식이나 레스토랑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선보로 가고 그러면 거기서 만나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맞아.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약간 그 약간 되게 약간 뭐랄까 엘레강스한 그런 분위기와 힙한 맞아. 이미지가
동시에 공존해. 그게 맞아. 참 희한해. 약간 팬시암이라고 하죠. 팬시암. 아 그래? 잘났다. 요즘 단어. 팬시라고 해? 팬시하다. 알겠어. 아 근데 난 좀 저 때가 좀 그립긴 해요. 뭐 이렇게 삼삼오 모여가지고 맞아.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진짜 걱정 없던 시절이거든요. 맞아. 근데 뭐 그 영상 말미에도 조금 나오지만 사람들이 하도 몰리니까 나중에는 해안 쓰레기 때문에 그래 쓰레기가 문제야.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했어요. 요즘이야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뭐 어지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뭐 잘 치워지는 시대잖아요. 그, 맞아 맞아요. 근데 저 때는 그냥 어지르는 사람 따로 그냥 치우는 사람 따로였고 광안리가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안리 해수욕장이 뭐 좀 물이 더럽다더라. 이런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얘기 있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질 문제도 항상 꼬리표처럼 좀 붙어 다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같은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예. 꼭 이렇게 막 뭐 힙합, 랩이 아니더라도 네. 아 랩했어요? 대단한 래퍼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바람 솔솔 들어오는 해변에서 그렇게 공연도 많이 하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 맞아. 락 페스티벌. 그 백사장 자체가 그냥 훌륭한 무대인 겁니다. 그랬네, 그랬네. 뭐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고 또 전국에 광안리를 알린 이 불꽃 축제. 광안리의 밤하면 또 불꽃 축제 아니겠습니까? 나 기억나. 이 불꽃 축제가 근데 처음부터 각 잡고 시작한 축제가 아니었대요. 2005년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요? 2005년. 제가 개그우먼이 된 연도긴 해요. 2005년 내가 딱 중2 때거든요. 중2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중2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나는 힙합, 정힙합이었어, 거의. 정힙합? 세상이 난 어떻게 돌아가는지. 2005년 관심이 없어, 나는. 아니, 2005년. 그때 생각나니까 지금 얘기하면 아, 맞다 할 거야. 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에이펙 정상회의. 열렸었잖아. 에이펙, 맞아, 맞아. 꽤 큰 규모의 국제 행사다 보니까 일회성 이벤트로 그냥 불꽃 축제를 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듬해인 2006년부터 부산 불꽃 축제로 이제 격상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뇌리에 탁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단한 불꽃 축제였기 때문에.